걸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 학교 다녀요? 네. 여기 학교에 대한 그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옥천 초등학교 예전에 옥천 보통 국립학교였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죽향 초등학교 같아요. 저기 옆에 무슨 건물 하나 있지 않나요? 국교사요? 네, 국교사. 네. 거기에 누가 다녔을까요? 정지용? 유경수? 네, 유경수에서. 아, 유경수에서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경수 여사는 어떻다? 맞아요. 대통령 때. 오, 똑똑하네. 여기 다 죽향초 다니는 친구들. 네. 저기 죽향초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네. 저게 무슨 건물이게요? 그거. 유경수 쓰는 거. 유교사에 누가 다녔을까요? 정지용. 또? 그 유경수. 유경수. 야, 다들 아시는구나. 뭐 받았어요? 준비한 게 없는데. 맞춤형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만. 아, 뭐야, 생각 보일 거야. 아, 이거. 선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유경수 여사는 어떻다? 예쁘시다. 동경수. 멋지다. 동경수 같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활기가 넘쳐요. 이곳은 바로 죽향초등학교입니다. 이 죽향초등학교는 지금은 죽향초등학교라는 이름이지만 과거에는 옥천국립보통학교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동창생이었던 유경수에서 정지용 시인이 이곳 옥천보통국립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바로 저 앞에 있는 건물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를 아직도 잘 담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서 관람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생존에 있는 학교. 아, 여기. 아, 옥천에 있는 학교. 예. 초등학교. 현재 중학교. 우리 고장의 학교. 예. 현재. 옛날에는 여기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옥천 보통 국립학교. 예, 그렇죠. 아, 1902년도에 설립해. 아. 그 이제 요 들어가서 보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학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학교. 이제 다 폐교된 학교. 인구가 줄어들고 네. 하다 보니까는 다 이렇게 아 이제 없어진 학교. 예. 와, 여기 옛날 교실. 예, 옛날 교실 그냥 그대로 재배하는 재배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도 이런 교실. 예, 우리는 이런 데서 배웠어요. 저희들은 이런 데서 배웠지. 그 저는 이렇게 옥천 여기 그 국교사의 해설 도우미로 나와 있는 홍정숙입니다. 저희는 무슨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서 파견 나온 것이 아니고 옥천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네.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 학교 정도 와서 설명을 하려면 그래도 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이 죽향 초등학교는 190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19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올해가 2023년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됐네. 114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게 옥천 보통 공립학교였고 지금은 죽향초로 세워진. 네, 저 처음에는 저 옥천 공립 보통학교로 네. 됐다가 1941년도에 옥천 죽향 국민학교로 개칭이 했다가 41년도. 네, 그러고서는 1996년도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학교를 총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996년도에 죽향 초등학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이제 학교가 개명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1914년도에 정지용 선생님이 사회 졸업을 하셨고요. 1914년이요? 예, 예. 그리고 저기 유경수 여사님은 28회 졸업생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교실에 가면 그 초등 연도별로 전부 다 돼 있고 졸업생도 다 있고 그래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예. 저기 여사님 저기 졸업하신 연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옛날 전화기 뭐 이런 거. 1관이 옛날 구교사를 재현한 곳이고 네. 2관이 죽향 역사관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죽향 초등학교에 대한 모든 역사는 여기에 다 있어요. 유빈수님이 저 유경수 여사님 오빠 계십니다. 아. 네. 여기 다 이 유경수 여사님 다 이 집 집안들이 전부 다 이 집. 아, 다 그 집안이에요? 유빈수 씨가 오빠고 제일 큰 오빠고. 아, 다 여기 나오셨구나.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또 저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학교 졸업하신 동문들이 전부 다 기증해져 갖고서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1학년 2학년 시절에는 전부 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학교 교과서에 그림이 전부 다 뭐 봐. 머리도 전부 이렇게 단발머리고 막 실제로 단발머리였나요? 그때 우리는 다 저렇게 하고 다녔어요. 단발머리. 아, 진짜요? 응. 왜요? 아니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길은 지금이니까 다 여자애들 머리 길러주지 네. 그때는 어머니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머리를 길러서 그래. 못 꺼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잘라놨지. 옛날에 달력 70년대 거고 이건 76년도 야. 옛날엔 농가 달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그렇지 저거 농가 달력이요? 네, 아 계절마다 이제 계절마다 아, 농수하고 추수하고 언제 뭐 하고 이러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가지고 뭐를 이건 새마을운동 할 때 만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76년도 쌀 얼마 돌파 이렇게 돼 있는 그렇지 3,400만 석을 돌파했다고 옛날에 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그렇죠. 목표는 예. 농어민의 소득 증대이다. 예. 옛날에 그 새마을 없었으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는 정말 잘해놓으신 거죠. 죽창동문관이라는 이제 역사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동문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기증해 주신 물품을 여기다 다 보관했는데 다 기증 물품이에요. 돈, 돈. 아, 돈? 예. 이게 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와, 이런 건 이런 거 못 보셨죠? 예. 이런 건 만 원권 여기 이게 만 원, 만 원 이런 건 정말 어디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다. 이건 이제 저기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 졸업생들이 혹시 이제 옛날 물품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다 기증해 주신 거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저기 귀하지.
맷돌 맷돌 맷돌. 아 어처구니가. 아 이게 그 영화에 나왔던 어이가 없네 할 때 어이. 어이. 아 이게 어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교육 역사관이기 때문에 네. 교육에 관련된 물품들이 주로 있어요. 뛰놀자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나?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관계 되시는 분들이 가서 이거 다 휴열을 받아 갖고 와서 9월 5일 날 이거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 휴열을 받아 갖고 와서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74년도다. 네. 74년 8월 1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8월 15일 날 돌아가시고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김기용 선생님이 1908년도인가 그때 이제 원래 사립 창명학교로 해갖고서는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여기 학교 터를 기증하셨어요. 목화밭을 기증해가지고 기증해줘가지고 원래 목화밭이었던 걸. 네. 아. 이분의 목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많이 많이 발전을 시키셨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뭐 아주. 근데 일부 정치인들은 또 독재자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때 독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못 느끼죠. 저기 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무슨 그 국가보안법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우리들은 몰라요. 자기네 한 사람들이나. 근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야당에서 볼 때는 독재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새마을운동이며 그분이 그래도 계속 우리가 느끼는 건 연임을 하신 거지 독재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때 풀어.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끌고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 못했잖아. 못했어요. 그때 그냥 하여간 그렇다고 뭐 자기 혼자 나 혼자 지금같이 무슨 제도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지.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느끼는 거는 풍요롭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다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무조건 지지자예요. 유경수 여사를 기리는 탄신제나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신 추모제를 매년 진행하고 네네. 있다. 그 추모이기 때문에. 추모제나 뭐 탄신일 기념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한 200명 정도. 오. 그리고 탄신제 때는 전국에서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탄신제는 여기서 지내고 유경수 생가에 와가지고 이제 다들 돌아보고 가고 이제 수모제는 그냥 이제 관계 되시는 분들만 와서 하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매년 참석을 해요. 저는 박정희 이제 생가도 갔었었는데 박정희 생가는 확실히 좀 작거든요. 와 유경수 생가 가보니까 건물도 진짜 많고 그렇죠. 볼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저희도 신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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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잘 돌아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기 유경수 여사님께서 다니셨던 그 당시 옥천 보통 공립학교, 예, 현재 죽향 초등학교의 국교사에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그때 당시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역사적인 곳이 정말 많구나, 옥천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옥천에 꼭 오셔가지고 이 유경수 여사가 살았던 이 고향, 이 고향의 내음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약간 양반 동네였대요. 양반 동네여가지고 옛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잘 꾸며놨어요. 이때까지 6737 탐방단 옥천 여기까지 탐방해봤고요. 다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6737 탐방 탐방.